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갑자기 웬 쿠키런이냐고요? 사실 제가 작년부터 쿠키런 킹덤의 고인물까지는 아니고 쿠삼촌 느낌으로 즐겜하고 있어요. 그러다 7월부터 3D 슬럼프가 와서 잠시 잠수를 탔었어요. 이럴 땐 뭐다? 좋아하는 거, 귀여운 거 하기. 예전부터 도전해보고 싶었던 SD 캐릭터를 3D로 만들어보기로 했어요. 일단 시작은 우리의 근본 쿠, 용감한 쿠키로 결정했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를 해볼까요? 헤드는 넨드로이드 디자인을, 바디는 오비츠 11을 참고했어요. 대략 2등신 정도의 짜리몽땅한 SD 캐릭터입니다. 레전드 일러스트로 손꼽히는 작년 만우절 인간화 디자인을 참고할 거예요. 금발머리에 흰색 브릿지 앞머리가 포인트입니다. 블렌더를 열어서 모델링을 시작할게요. 방금 그린 레퍼런스 이미지를 불러와서 잘 배치합니다. 큐브 메쉬를 추가하고 Subdivide, Smooth Vertices를 해서 둥글둥글 네모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프로포셔너 에디팅을 켜서 스케치에 대고 모양을 얼추 맞춰줬어요. 이제 나이프 툴로 안구가 들어갈 구멍을 뚫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입이 위치할 자리도 잡아줘요. 지금 상태도 뭔가 귀엽네요. 이후로는 계속해서 모양을 다듬어 나가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이 SD 캐릭터 만들기는 개미할게님 클래스 중에서 키링 만드는 부분을 많이 참고했어요. 저는 보통 구 형태에서 바로 스커팅 모드로 넘겨서 조각하듯이 만드는데요. 이번에는 스커팅을 하지 않고 에딧 모드에서 거의 다 만들었어요. 마치 변형을 하면서 동시에 리토폴로지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낯선 방식이라 강의를 보면서 하는데도 엄청 어버버하고 자체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스피어로 안구를 만들어줄게요. 왕눈이 캐릭터이기 때문에 눈알도 비현실적인 비율로 늘려줬어요. 입술도 뽑아서 앙 다물게 만들어주고요. 안구가 들어갈 자리도 마감 처리를 해줍니다. 이제 몸을 만들어줄게요. 팔각형 실린더로 시작합니다. 뽑아올리고 모양을 잡아주고 필요하다면 루프컷으로 면을 나누고 이것의 반복입니다.
추가해서 다리 위치에 놓습니다. 리깅을 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관절 위치에는 3중 루프 구조를 만들어요. 이렇게 분리된 파츠를 서로 이을 때는 면수를 잘 계산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한쪽의 면수를 늘리거나 줄여줍니다. 팔이 들어갈 자리도 뚫어줘야겠죠. 노말이 뒤집혀서 리캘큘레이트 노말을 실행해주고요. 저기 목 옆에 날개처럼 튀어나와 있는 건 구강 구조입니다. 목 크기에 맞게 줄여서 안으로 넣을게요. 이번에 손가락을 만들어줄게요. 실린더로 시작합니다. 다음에는 삭삭삭삭 짜리몽땅 소시지 5개를 만들어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개미할게님 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참고로 쉐이딩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은 박성용님의 강의 내용을 또 따르고 있어요. 소시지를 복사해서 발가락도 만들어요. 발은 좀 크고 넙데데하게 만들 거예요. 손이랑 발을 뭔가 연결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둘이 면수가 너무 다르거든요. 하지만 녹화하는 걸 깜빡해서 영상이 없답니다. 그냥 팔 부분 면수는 늘리고 손가락에서 손목으로 갈수록 폴리곤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리토폴로지 노가다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귀를 만들어줄게요. 플레인으로 시작해서 버텍스를 뽑아 올리고 모양을 잡아 나갑니다. 귀가 들어갈 구멍도 뚫어줘야겠죠.
위에서 흘러나오는 면 수가 얼굴 측면보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열심히 마감 처리를 해주어야 돼요. 목과 연결되는 부분은 안 보이니까 대충 처리했습니다. 뿅! 갑자기 색깔이 생겼죠? 아직까진 좀 부담스럽기만 하지만 이제부터 꾸며지기를 시작합니다. 얼굴 만들었을 때처럼 둥글둥글 사각형으로 모자도 만들어줄게요. 일단 초기 모델링을 반듯하게 만들고 나서는 삐딱하게 돌려줄 거예요. 제페토 헤어를 만들 때처럼 커브에 베베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모자를 벗기면 대머리 할아버지가 돼요. 이번 룩의 포인트, 생크림 앞머리도 추가합니다. 손으로 그릴까 하다가 프로시주럴 방식으로 만들어봤어요. 자세한 방법은 CG쿠키님의 강의를 참고하세요. 영어 영상이지만 1시간 정도면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 이분 이름도 CG 쿠키네요. 왕눈에 맞춰서 안구를 키우고 노드를 수정해줬어요. 특히 핏줄 같은 디테일은 여기서는 필요가 없겠죠. 이제 색칠 공부 시간! 러프니스 맵 하나를 만들어서 글로시 맵으로도 쓰고 SSS 맵으로도 사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의상인데요. 의상을 좀 고민했는데 용쿠가 라방에서 자기 입으로 사실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게 맞다라고 인정했다면서요. 조금 부끄럽지만 이것도 애기 캐릭터니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용쿠 단추는 왜 해골인 거죠? 사탕 막대기 만드는 법은 폴리곤 런웨이님 강의를 참고했어요. 뷰티샷을 찍으려면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좋겠죠. 어도비 믹사모에 제 캐릭터를 업로드해서 오토 리깅을 시켰어요. 손가락이 두 개만 있는 걸로 인식이 돼요. 너무 짧아서 그런가? 오리지널 포즈를 다운받은 다음에 블렌더에서 수정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손가락 뼈대도 만들고 손부분 웨이트도 다시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 연출은 라켄씨에게 외주를 줍니다. 참고로 외주 비용은 없습니다. 이렇게 애기애기한 캐릭터를 만들어봤어요. 다음번엔 여자 쿠키도 만들고 또 언젠간 어른 버전의 쿠키도 만들고 싶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